자, 계속해서 이제 교재 150페이지 2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장도 있고요. 조합장 중간 얘기 생략하고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의원의 개최라면요, 당연히 조합장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해석하게 되면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152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마지막 문장 대의원의 자격을 보게 되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되게 간단한 명제인데도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아마도 이사와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수 없다라고 해서 뭐 취지는 그런 거죠.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고 이사 감사도 대의원이 되게 되면 얘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근데 이 문제 구성할 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수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착각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150페이지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자, 이사 감사의 수 이런 게 질문에 하나 구성이 됐는데 별로 의미 없고요. 그 감사의 대표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제일 상단부를 보게 되면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해서 앞에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해서 앞에 경우 수요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대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또는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외울 건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요것만 외우시면 좋겠고 겸직할 수 없다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다른 뭐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면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뭐 답은 안 되는 질문이고 없다라는 표현 중에서 옳은 표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 답이 됐던 주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당연퇴임. 해서 일단 조합의 임원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였음이 판명된 때 당연퇴임하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걸 갖고 중요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자, 이런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같은 맥락이죠.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얘기나 퇴임 전에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나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대의원 조합 관련해서 조합 임원 관련해서는 주의한 것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할 수 없다. 그리고 퇴임 전에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요 얘기하고 아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다. 그래서 질문 4개 그냥 이걸로 이제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하나 집어넣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논의할 주제가 총회 그리고 대의원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총회 얘기하려면 도시개발법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도 총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으면서 자, 여러분 교재 기준 92페이지인가요? 가서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의 필요성 의결상 해서 뭐 취지가 그렇죠. 지금 이제 조합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관의 변경 그리고 개발 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환지 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까지 네 가지는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정비법에서 151페이지에 총회 필수적 의결상 어마어마합니다. 외울 수 없어요. 거기 이제 임원의 선임 등에 대해서 한번 지문이 구성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일단은 기본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해서 자 어떤 조업 관련해서 중요 항목일 때 중요사항을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고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편 의결 거치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의사정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총회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가리켜서 의사정족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자리가 있고 100분의 20자리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의사정족수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의결정족수가 100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의사정족수 관련한 지문이 구성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답을 뽑는 지문이 아니다. 해서 우리 시험이라고는 중요한 데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의결정족수를 보니까 과반수 동의 항목이 있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만 보는 거죠. 자, 3분의 2가 이제 정비사업비 증가 관련해서 있고요. 그건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닐 테고, 지금 시험에서는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무려 6개나 되는데요. 자, 요걸 이제 바라보는 관점. 자, 뭐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앞.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크게 보면 그런 식입니다. 조합원의 어떤 신분상의 지위 등과 관련한 부분 요거 하나고요.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관련해서는 이 조합원들이 결국은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개를 줄줄 외우셔야 되는데 그중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두 번째가 조합원의 제명, 탈퇴, 그리고 교체에 관한 사항에서 뭐 1번, 2번 얘기는 결국은 어떤 조합원의 신분 변동 등에 있어서는 자, 3분의 2 이상의 자, 동의 받아서 그 정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비용 부담과 조합의 회계, 돈 얘기죠. 비용 부담. 그 다음에 4번, 정비 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부담 날짜. 뭐 3번 얘기는 전체 조합에 들어가는 돈, 이런 얘기고, 결과적으로 정비 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고 분담금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시공자의 선정 등 나와 있죠. 해서 결국은 이제 삼성, 울산, 레미안 브랜드를 갈 것이냐, 대우 프루지오를 갈 거냐 요거에 따라서 액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해서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부분도 결국은 돈 얘기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 좀 특이해 보이는 것이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의 위치와 면적. 이게 좀 특이해 보이는데 이런 구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의 조합원에게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 사업 예정 구역의 위치,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종국적으로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해서 1번, 2번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체명, 그리고 비용 부담, 부담 시기, 그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정비 구역, 정비 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 바로 돈과 직결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앞에 의사정족수 100분의 10, 100분의 20이 있고요. 의결정족수 과반수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정관 변경 관련해서 6개 항목 해서 출제
국제 위원들은 자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백할 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외우는데 마지막 외우는 게 의결정족서 3분의 2 이걸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위원들은 의결정족서 3분의 2 주제를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대의원에 관련해서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이 정도에서 임원 그리고 총회 등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바로 넘어가서 159페이지 정비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 정비사업 시행 앞에서 이제 논의할 때 절차가 이래 되었었죠. 시행자 지정되게 되면 시행자가 건설계획 바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할 것이고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계획 이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확정 짓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위 이제 착공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읽고 나서 3개월쯤 지나서부터 2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떨어지고 보통 6월 정도가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실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걸 이걸 우리가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101동, 101호, 홍길동 센터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고 해서 이전의 고시했으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모든 관리 관계가 이전 확 확정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모든 관리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정비법에서는 이전에 고시돼 다음 날 모든 관리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전에 고시일까지는 관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뼈대 잡으시겠고요. 해서 교재 이제 159페이지부터 갈 텐데 골치 아픈 게이 사업시행계획서 파트에서 1년에 잘하면 한 문제 구성합니다. 양이 상당히 되는데 또 관리처분계획 파트도 묶어서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각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게 최소 5개 이상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워낙 시험 범주는 넓은데 내는 문제 수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틀의 흐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 없다라면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찍어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계획서는 건설 계획이다. 이래 보고 관리 처분 계획은 공급 계획이다. 요게 기본 뼈대예요. 그래서 자 문제 보니까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해서 시행자 고시된 정비 계획에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해서 자 기준점이요 정비 계획에 따라서 앞에서 공부하실 때이 정비 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 시장 군수가 하도록 했었죠. 물론 이제 구청장 항상 포함됐었고요. 아,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건설계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뽑을 것인가 이런 내용은 시행자가 지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비 계획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인가권도 좀 이따 확인할 텐데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준공 인가를 받는다. 즉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준공 인가인데 준공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 내용을 보는데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핵심이 뭐냐면 이건 건설과 관련된다. 절대로 분양, 공급에 관한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해서 일단은 그중에서 6번, 7번, 8번에서 집 짓기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본질적으로 집을 짓는 계획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보니까 6번 토지 이용 계획 괄호 열고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이라고 돼 있고요. 8번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101동은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자, 그리고 101동은 연면적 얼마, 몇 평짜리 아파트를 뽑을 것인가, 몇 층까지 뽑을 것인가, 이게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단지를 만들어 갈 때, 집만 짓는 게 아니죠. 도로 상하수도 등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자 사업시행계획서의 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거 5번이죠. 폐기물 처리 계획으로 써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수기입니다. 자 기존의 집을 부수어야지 새롭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부수게 되면 폐기물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필요할 테고 한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어떻습니까? 때려부실 수는 없죠. 그래서 쫓아내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2주택체 그리고 세입자 주거 및 2주택체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의 주요한 내용 쫓아내고 부수고 집 짓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 이제 관련 지문으로 구성되는 게그 8, 9번인가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바로 범죄 예방 대책 뭐 별건 아니고 전에 이제 그 울산에서 자매인가를 살해했던 그 범인이 부산 지역에 침투해서 몇달 동안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김길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잡아보니까 어디서 짱박했는데다지만 재개발 구역에서 빈집에서 산다, 살았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정비법에서 이 정비구역 안에 사업시행계획서의 한 내용으로서 CCTV 설치 계획 등을 포함을 시키도록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게 요건 뭐냐면은 학교 나다닐 때 아이들의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을 지나갈 때 사고 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교육시설의 보호에 관한 계획, 통학로 확보해달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게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돈 얘기는 어디 가서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논의했지만은 이 관리처분 계획 임기가 떨어지면 착공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착공 안 하고 대저 뭐죠? 소송부터 붙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이 조합원들이 뭔지 알고 도장 찍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서 돈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 바로 밑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보게 되면은 각각의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3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양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 분양이라고 하는 개념 들어가면 안 되죠. 분양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관리 처분 계획의 한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은 분양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또 예상해 볼수 있는 문제가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 처분 계획 파트에서는 이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 요렇게 뼈대 잡으셔야 돼서 요걸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을 뭐다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양이니 뭐니 이런 내용은 공급에 관한 부분은 관리 처분계획과 관련된다. 요 정도로 잡아야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특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자 사업시행자 일부 건축물의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다 때려보시고 새로 짓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걸 하는 경우 재개발할 때 멀쩡한 건물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시행계획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큰 의미 없고요. 지금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가 신청 등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자 이것이 정비계획에 적합한가 확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인가 신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동의 등 받아야 되고요. 아직 문제 구성 안 되고 있고 인가 신청 관련해서 원칙
인가상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즉 신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재개발 조합, 도시 환경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자, 4분의 3, 2분의 1에 동의받고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인가된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러이런 경미현상을 변경할 때에는 이때는 어떻다? 동의 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인가 요하지 않고 신고로서 가능하다라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해서 이 항목에 있어서도 신고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틀리게 내릴 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즉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틀리게 구성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원칙 계획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자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인가를 위한 절차 중에서 교육감등과 협의 한번 시험 지문에 구성됐고 별 의미 없습니다. 아까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통학로 아이들 확보해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었고요. 해서 시장 구조가 사업 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서 교육감등과 어떻게 해라 협의를 해야 된다. 큰 의미 없고요. 뉘앙스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집니다. 즉, 뭔 소린가 하니 정비구역 안에는 소위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자, 지금 뭐를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다시요.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정비구역에는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시행자가 뭐에 맞춰서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인가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이 있게 되는데, 문제는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터진다? 정비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로 이 건축 관계 전문가라 부를 수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회 때 답했던 주제인데, 출제위원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딴게 아니라 재건축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재건축은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하기 위한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한대 이렇게 길게 가는데, 외울 때는 그냥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요 얘기를 하려면 우리 159페이지의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이죠.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사업시행 계획서 누가 작성합니까? 조합. 사업시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뭐를 바로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등등등 할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은요, 일반 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합한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 시설 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일단 법에서는 이런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바로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조합한테 그냥 의무만 부여를 하게 되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뭐 문장 길게 되는데 앞에는 별 쟁점 안 돼요. 해서 쭉 볼까요? 사업 시행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등등등에게 임대 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케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활성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누가 시행자가 그리고 이때 시행자 대신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국가 지자체의 경우는 자신의 토지를 이 사업 시행자에게 그 밑에 나와 있지만 무상으로 면제한 사용료 대부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무상으로 쓰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원칙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외 있죠. 바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달리 표현하면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떻다? 바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이런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자, 일단은 지금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요.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그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국가 또는 지자체입니다. 등기 아직 안 넘겨줬거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여기다 임시 수용 시설을 쓸 거야. 공짜로 쓰게 해줘라고 했을 때 제3자 보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자, 바로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일단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그 앞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논의 포인트. 긴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 이한 통한 데다가 요즘에 좀 출제가 더딘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별 특례에서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가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주장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자, 어디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자,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자, 지자체장 시 도지사가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받는 사람한테 자, 돈좀 꿔달라. 뭐 하려고?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공개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좀 꿔달라라고 했던 제도가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국가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돈좀 꿔달라고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은 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등기하는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상이고 현실적으로는 허가 신청할 때 미리 채권 매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미리 채권 매입을 한 상태에서만 등기를 받아주고 허가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 요는 뭐냐면 좋은 일 생기게 되면 국가에서는 돈 꿔달라고 손을 내민다고. 그중에서 지금 국가가 돈을 꿔달라고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정비 사업 중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웠던 동네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달동네 개선 사업.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채권 매입 주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 되게 간단해요. 적용한다 틀린 표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표현. 해서 앞쪽에서 즉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신에 재개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출제를 안 해요. 간단히 구성하니까.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채권 매입 주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즘에 좀 출제가 더디 나오고요.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조합원 전체 소유일 때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큰 의미 없어요. 얘는 맨날 옳게 되는 질문. 해서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정비 사업의 예치 관련해서 자 27회 때인가요?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보니까 시장 구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허가할 때, 자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주 내에서 그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이제 저 지정개발자가 뭐냐 요걸 이제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 틀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지주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가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정 개발자는 기본 논리 구조가 민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간. 그래서 이 지정 개발자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했을 때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숫자를 가지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까지 예측해 할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같이 비교할 만한 것이 저런 게 있었죠. 국토개입법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가게 되면 이 지정 개발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100분의 20까지 예측해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뭐 반환은 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임시상가시할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게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벌써 한 7, 8년 벌써 됐나요? 바로 용산 참사 사건에 때문에 만들어진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 세입자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따로 이 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 사건의 배경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그 상가에 권리금 뭐 몇천씩 또는 1억씩 내고 상가의 세입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 청구인가가 바로 떨어지고 한 6개월 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권리금 돌려달라. 근데 권리금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 사용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세입자는 생존권 보장하라 이렇게 가면서 그런 이제 큰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법에다 이제 근거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바로 임시상가를 자 설치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채권 매입장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전체 소유 토지는 조합 소유 토지로 본다. 그리고 지정개발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전제가 되는데, 지정개발자 믿을 수 없어서 100분의 20까지 이렇게 예측해 할수 있다. 요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요 정도가 사업 시행 계획 관련 쟁점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간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는 거.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 교재 이제 163페이지 가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관리 처분 계획 사실 전체 뭉뚱그려서 한 문제 정도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자 먼저 관리 처분 계획 일반적 수립 기준에서 수립 기준 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뭐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분양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분양 통지 공고라고 그러는데, 이때 알려줄 때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우죠. 분양 신청 기간은 한 80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첫날 분양 신청하는 경우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마지막 날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몇동몇 호를 줄 것인가? 이게 소위 이제 분양 설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이날을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이건 뭐냐면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분양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큰 의미 없어요. 지문 나올 때 항상 오른편으로 구성을 하고요. 거기 예외 기준 1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문장을 보시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바로 밑에 분할
전환, 분리소유, 그리고 색깔이 하나 빠지는 게 증가. 4번 제일 끝에 뭐래? 증가 나와 있죠?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은 뉘앙스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자, 단독 다가구주택이 바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단독주택에서 소유자 여러 명인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분리소유 바로 가고요. 네 번째 증가. 자, 이것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지분 쪼개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분 쪼개기 해서 자,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원래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분양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 지분 쪼개기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분양 신청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적 해석상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 일정한 시점에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정일로 정해버린다고 쳤을 때, 자, 이때는 지정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 공급 계획을 작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 이것들이 갖는 의미는 지분 쪼개기 해서, 자, 이런 동네가 아사리판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냥 특정한 날, 그날을 기준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계획을 작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3회 때 한번 나오고 더 이상 뭐 나오긴 좀 힘든 부분. 다만, 여기서는 기준일의 의미를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분 쪼개기가 뭐냐 했을 때,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라고 하는 것,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규모의 공급에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이것들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환지객 특성할 때 증환지, 가만지, 입체환지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소위 일반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의 맞물려가고 따로 이 특례조항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지나치게 조건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자, 저그 4번 중 3번이 어려운 가요.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하고 뒤에 보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 입체 환지와 동일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전에 한번 답을 뽑았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뭐 증환지, 감환지, 입체 환지는 거의 동일한 구조로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청산 볼까요? 너무 좁은 토지 뒤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작은 건축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분양 신청할 때 무조건 다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너무 작으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정비 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정비 구역 지정되면요, 토지 분할 허가 받으면 할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해서 정비 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가 그냥 던져준 얘기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164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것들 중요 쟁점 중에 하나가 공급주택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건 몇 세대 주택, 몇채 주택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원칙은 한 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하가 있고요. 소유 주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3주택 이하의 의미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소유 주택 수의 경우 수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야? 한 채만 공급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정비사업이라는 게 대단히 많은데, 자, 지금 먼저 3주택 이하라고 하는 개념. 자, 요거 보기에 앞서서 수도권 얘기를 먼저 해야 되죠. 자,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부를 때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서는 이 수도권을 다시 세개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밀 억제 권역, 그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 보전 권역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뉘앙스상 과밀 억제 권역 하게 되면 사람들 바글바글 해갖고 큰돈될
만한 그런 땅을 가리켜서 과밀 억제 권역, 서울 대부분이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 한편 성장 관리 권역,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안산 같은 데를 얘기하면 시흥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을 가리켜서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 자연 보존 권역은 양평, 가평 이런 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동네를 뭐라고 한다? 과밀 억제 권역. 그래서 3주택 이하를 보니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해서 이런 과밀 억제 권역 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두 번째 요건으로서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미 서울의 강남 3구가 마지막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 몇 채까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3주택까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조항을 만든 취지는 돈 있는 분들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과밀 억제 권역 투기 과열지구 아니었을 때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소유주택 수라고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3개 나와 있는데,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국가 지자체 주공 등뭐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취지고, 시험용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자,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수도권 중에서도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닐 때는 달리 얘기하면 솔직히 투기해봤자 큰돈 되지 않는 지역,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문을 구할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채만 공급할 수 있다. 뒤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강남 재건축을 생각하면서 과밀 억제 권역 투기 과열지구 아닌 재건축. 자,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를 상징하면 과밀 억제 권역 위 지역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보유주택 수만큼. 나머지 모르는 게 뜨게 되면 무조건 몇 채? 한 채만 공급을 하게 된대서 외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뒤에 내용 간단하죠. 정비사별 특례에서 먼저 지상권자 분양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얘기 더럽게 복잡한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고 얘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자는 얄짤 없이 어떻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주 단답형으로 뽑는 그런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뭐 지금 강남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에 투기 과열지구 아닌 지역 뭐 이런 건 나왔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따로 조합원 전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재건축은 지들 멋대로 이런 분양 기준 등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 자주 뽑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건축에서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이 짧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뭐 외울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만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는 게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계획이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분양 계획이다, 공급 계획이다. 요 틀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 문서로서 통지되는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해서 이건 외우기 편하니까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가격과 추산액. 해서 자, 가격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가격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고요. 4번에 자 없고 5번에 추산액 나와 있고 6번에 추산액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테일에 가는 게 아니라 가격과 추산액은 조합원에게 문서로서 총액의 1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격과 추산액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과 추산액은 총액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앞에 아까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지금 원래 관리 차분기 인가 떨어지면요. 자, 이때 착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바로 착공이 아니라 소송 문제가 터져 소송이 터져서 올 스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자, 묻습니다. 소송 거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소송을 거십니까? 라고 하니까 돈 얘기예요. 애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합을 설립할 때 분명히 이 조건이 아니었다. 이 조합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훨씬 좋은 조건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 난 모르고 그때마다 도장 사업체 인가할 때도 뭔지 모르고 도장을 찍었는데 막상 인가된 관리 청구액을 보니까 분담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금액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던 금액이 나온다고 열 받았다고 그래서 나 사기 당했다라고 들어 눕습니다. 그게 바로 소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예 법에다가 알고 도장 찍으시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관리청의 인가를 위해서는 과반수의 조합원의 동의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앞에서 3분의 2의 의결 정석수만 외웠었는데 이건 과반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들이 법을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도장을 찍고 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관리청의 인가 있자마자 착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부터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액의 1개월 전까지 가격과 추산액 7번 봐봐요. 자, 7번 보면 평가액 나와 있죠. 이거 아니야. 가격과 추산액. 가격과 추산액에 대해서는 총액의 1개월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과 추산액에 대해서 총액의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 관리처분객은 분양에 관한 계획이다라는 관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 교재 이제 165페이지 패턴 얘기 또 나와 있죠. 예, 이런 관리처분객을 확정짓는 과정을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인가된 관리처분객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이고요. 시험은 예외가 출제가 되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훨씬 양이 많습니다. 패턴만 잡는 거야 해서 자 우리 지금 세 군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조합 등을 설립함에 있어서 동의받고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인가를 받아야 됨이 원칙인데 경미현상을 변경할 때 이때는 동의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경미현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요? 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 경미현상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그럴 때는 역시 인가를 요구한다. 그럼 틀렸고요.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패턴이 요즘 잘 안 내는데 하여튼 23회 때까지 아주 즐겨냈던 패턴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뼈대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자 지금 이제 시장 군수가 이렇게 공급해도 좋습니다라는 인가 때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앞에서 우리 논의할 때 착공 얘기했었거든요. 바로 나오는 주제가 사용 수익의 금지.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 미리 이제 기억을 해드릴게. 우리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가면 있어서 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이전의 고시일에 다음 날에 돼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게 되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떨어진 거라서 착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새로운 소유권이 확정이 되기 전입니다.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자, 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된 어떤 분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침에 그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가 그 차를 몰고 공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어제 술을 먹은 게덜 깼는지 어쨌든 간에 내땅 밟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해서 그분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사용 시할수 없게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 수익의 금지라고 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물론 시험에는 그 예외가 뜨죠. 바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이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이전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유권이 됐든 나머지 권리가 됐든 다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다 옮겨가야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위 용익권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원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 자 지금 자 사용수익 금지라고 하는 이 현실에 직면해서 그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이때부터 다 바로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지문 구성할 때는 뭐 지상권을 내리기도 하고 전세권자를 갖고 하기도 하고 임차권자 이렇게 뽑을 텐데 핵심은 이래 가십시다.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용익권자는 어떻다? 이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 해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바로 보증금 반환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증금 반환 누구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1번 집주인, 2번 시행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집주인에게 보상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집주인이 그 돈을 잘 갖고 있었으면 좋은데 딴 데다 써서 이걸 줄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바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이런 계약금을 돌려줬을 때는요, 바로 나중에 바로 조합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잘안 내고 있는 그런 주제고요. 철거 얘기까지 가볼까요?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자, 전체 그림. 아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게 되면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착공이 바로 철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칙 보니까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도 어떻게 할수 있다?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아니야. 해서 전체 그림 이래 가십시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때 착공, 즉 착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착공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자, 한편 자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 용익권자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의 금전 반환 청구권. 자, 원래는 집주인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시행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넘어가서 168페이지까지 가볼까요? 이제 거의 조금 주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뭐 준공 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굳이 이제 쟁점을 삼자면 168페이지 제일 하단부 준공 인가 전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공 인가가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준공 인가 전에도 이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우리 법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인 사업 시행자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해서 먼저 우리가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 보통 조합인 시행자를 상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조합이 지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가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준공 인가 전이라도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업경제가 시장 군수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를 받는 게 뻘쭘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제일 상단 뭐 시장 군수는 자신이 사업경제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입주 예정자가 그 완공되는 건축물을 사용케 할수 있다. 자기가 허가권자니까 따로 허가를 요하진 않는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것은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바로 시장 군수가 이 사업행자에게 그 입주 예정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게 되면 준공 전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공 인가 관련 쟁점 보셨고요. 그다음 나온 얘기가 자, 그 밑에 이제 이전에 고시 관련해서 자, 소유권 취득 시기로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미 계속 얘기해 왔는데 모든 권리 공개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그래서 자,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포인트 정말 간단한 건데요. 다음 날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자, 그리고 정비 법에서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은 모든 다른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도 언제?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자, 기존 토지에 예를 들어서 200평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었고 여기에 누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아파트로 이게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가게 된다. 여기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 등등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는 계속 바뀌게 되는데 어찌됐든 자, 소유권 5회 권리도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에 다 옮겨가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거기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해서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말을 소유권 5회에 관한 권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앞에 내용 무제한으로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옳은 것을 고르실 때 답을 뽑는 점은 설정 된 것으로 본다. 해서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의 고시를 다음날 다 옮겨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두개 설명드렸고요. 17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는 표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런 경우 있겠네요. 자, 기존 토지 200평짜리가 뭐 33평 아파트로 옮겨왔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 이 사람이 저당권을 한 3억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자,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이쪽으로 내 저당권이 3억짜리가 옮겨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원래 이 토지의 가치가 한 10억 됐는데 자, 10억짜리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3억짜리를 분양을 하자 2억 정도를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2억 외에 자,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이 저당권자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저당권 3억 설정했는데 가보니까 2억짜리 작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세트예요. 이전에 고시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구성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옳은 것을 고르실 때 주로 답을 뽑는 건자 바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왜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어떻게 틀리게 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틀린 것을 고르실 때 주로 답을 뽑는 쟁점이 바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동거리 물상 대위라고 하는 개념 확인을 해봤고요. 자, 나머지 쟁점들이 이제 두세 개 남아있네요. 자, 교재 170페이지 제일 상단부. 지금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그러면 자, 지금 소유권 자체를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 취득하기 때문에 청산금의 문제도 이전의 고실의 다음날이 돼야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고 청산금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이 된다. 이런 말씀 앞에서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개념이 하루 동안 은행 창구가 불이 나니까 사실 미리 이전의 고시일까지 미리 분할 지급 그리고 분할 징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은 구조고요. 그리고 자, 지금 분할 징수와 관련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바로 발생하는 문제가 청산금의 강제 징수라고 해서 자, 시장 우선 아닌 시행자는 누구한테? 바로 시장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퍼센트? 4%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관련 기출 문제로서 나왔던 것이 자, 뭐 잡다한 얘기 날려버리고 50억을 결국 이제 시군구청장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프로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상 이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수수료 하면 무조건 다4%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총세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일단 기본 구조 우리가 민법상 민사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10년이 원칙이죠. 자,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5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랑 비교해서 이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작년에 이걸 갖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청산금이 언제 발생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 돼야지 청산금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왜? 실제 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분양을 받는 시기 자체가 언제니까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하는 문제도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청산금의 소멸시효 5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뒤쪽에서 이제 주로 쟁점 삼았던 거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청산금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는데 수수료 4%. 그리고 소멸시효 5년인데 기준점 실제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좀 쉬었다가 계속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합니다.